안녕하십니까? 크리스초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관계대명사요. 관계대명사, relative pronoun 중에서도 그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한정적 용법을 했는데요. 계속적 용법은 뭐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요, 여기 잠깐 밑에 보면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바로 이 쉼표를 구분하는 거죠.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있으면 주제를 먼저 해석한 후 관계대명사를 해석합니다. 대화를 나눌 땐 사용할 수 없다. 즉,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즉, 이 계속적 용법은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할 수 없잖아요. 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거 쓰려면 막 얘기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콤마 뭐 이렇게 입으로 콤마 알려주고 대화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말을 할 때는 사용될 수 없지만 글을 쓸 때는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답니다. 뭐랑? 한정적 용법과요. 그죠? 한정적 용법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차이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 갑니다. He has two sons. 그죠? 여기 콤마가 없어요. 즉 한정적 용법이에요. 그죠?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용법입니다. 그럼 he has two sons. 그는 아들을 두 명 가졌어요. 근데 아들을 두 명 가졌는데 그 아들이 어때요? 형용사절이죠? 얘를 수식을 해줍니다. 명사를요. 선행사를 수식을 해주죠. 그러면 그는 아들을 둘 가졌어요. 근데 아들이 어때요? became doctors. 의사가 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얘가 얘를요. 의사가 된 두 명의 아들, 그죠? 의사가 된 두 명의 아들이 있다. 그럼 어때요? 제가 한국말 이런 말 했어요. 그는 의사가 된 두 명의 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해놨는데 아들이 몇 명이라는 질문에는 아들이 몇 명인지 알까요? 그는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다. 라는 문장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총 몇 명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총 몇 명인지는 몰라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뉘앙스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럼 얘를 한번 이 문장을 똑같은 문장은 어떻습니까? 여기 밑에서요.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e has two sons who became doctors. 그죠? 말로는 차이가 안 나요. 이 콤마밖에 없으니까. 그죠? 하지만 이게 문법상으로 이렇게 구문상으로 이렇게 독해상으로는요. 글을 쓸 때 어떻게 다르냐. 잘 보세요. 이 계속적 용법을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일반적으로요. 계속 용법은 접속사 and 플러스 선행사예요. 이해되셨어요? 즉 이 문장 같으면 he has two sons, 그죠? 이 문장 같으면 and 플러스 뭐예요? two sons에 해당하는 선행사, 그죠? 얘를 주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they로 하면 되죠. 뭐, two sons 복수니까. 이해됐어요? and they, w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has two sons and the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는 두 명의 아들을 가져